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나른하게 제목도 그렇다시피 그냥 나른하게 저기 방송하고 싶어가지고 켜봤습니다. 내일도 월요일인데 저기 뭐야 또응또그좀힘좀 마시라고 뭐 그래서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저 그냥 지금 아까 운동하고 와서 샤워하고 그러고 좀 하다가 대본도 좀 읽고 그러다가 이제 저도 내일 또 일찍 나가야 돼가지고 오늘은 네 일찍 잠에 들라고 준비 중입니다. 내일 어디 가는지는 비밀입니다. 내일 어디 나가는지는 비밀입니다. 알려주고 싶은데요. 저녁 먹었어요. 오, 삼겹살 먹었어. 맛있겠다. 커피 마시면서 공부 중이었어. 아니요, 저 지금 집입니다. 집입니다. 지금 저도 막 하품 나오네요. 막 너 왜 이렇게 이런 이 시간만 되면 이렇게 피곤하냐 여기?
은근 졸려 이 시간이 되면은. 네, 코로나 검사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아, 콜리오 노래 좋다고. 아, 감사합니다. 씨,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아주 힘차게 또 뮤비를 찍었죠. 내일 학교가 있는 학생메이드를 위해서 응원해줘. 아, 일단은 저기 뭐야, 그 월요일 시작인데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게 돼 있어. 월요일이 온다라는 의미는 곧 좀만 있으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도 다시 온다라는 말이지. 뭔지 알죠? 어차피 휴일은 오게 돼 있어. 화이팅. 아니, 그거 빨리 여기 계시면 빨리 나와봐요. 그 아까 버스에서 나한테 손 흔드셨던 메이 어딨어? 제가 이거 그 위치가 노출이 될까봐 버스 번호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아니 맞아, 분명 나한테 손 흔든 거 분명했어. 왜냐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었거든. 내 뒤에도 사람이 없었고 무조건 나한테 인사한 거 맞아 진짜로. 나 그래서 딱 그거 딱 보고 버스가 지나가는데 딱 보고 진짜 지금 이런 것처럼 그냥 일시정지, 그냥 모든 게 다 멈췄어. 내가 이렇게 반응을 못 해줬어. 안녕 이렇게. 왜냐면 나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마치 내가 거기 그냥 내가 뭐야 저 뭐라 그래야 돼, 그냥 오는 그 길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듯이 그 자연스럽게 나한테 인사를 했어. 그냥 마치 내가 그 길을 자주 다니긴 해요 그 길을. 근데 그냥 마치 내가 그 길을 맨날 오가는 걸 아는 듯이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창문 닦은 거 아니냐고요? 갑자기 버스 창문을 닦는다고?
그리고 그게 내가 그 여러분들한테 옷 사진을 찍어줬잖아요. 옷 사진을 그 찍어줬는데 그 번거지 모자랑 아까 쓰고 나갔잖아요. 근데 그걸 딱 하자마자 그냥 딱 그렇게 나한테 손을 흔든 거야. 아 근데 손을 흔들 아니야 손안 뜬글 수도 있겠다. 그래요, 그 버스 손잡이 잡았을 수도 있고 그냥 기지개 폈을 수도 있고 그거 맞긴 하지. 응 맞긴 해. 내가 너무 그랬나? 만약에 그러셨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혼자 이렇게 소설을 썼네요. 내가 볼때 여기 계신데 지금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볼때 지금 듣고 계시죠? 듣고 이렇게 막 웃고 계시죠 혼자? 그죠? 듣고 이렇게 혼자 사실 난데 이러면서 사실 난데 이러면서 귀엽네 이러면서 나볼 때 있어 여기. 그렇게 내 실루엣만 봐서 나인 거를 만약에 아는 메이면 완전 진짜 저를 완전 좋아해 주시는 메이였을 텐데 아마 지금 듣고 계실 거야. 지금 오늘 카페 알바하는데 진상이 더 많았어. 혼내줘. 그런 아, 나쁜 사람들. 이게 그 진상이라면 어떤 진상이죠? 약간 뭐안 치워놓고 가는 그런 건가? 아니면 반말 모드? 오케이 반말 모드 반말 모드 오케이. 자기가 커피 쏟고 그거 다시 해달 커피 해달라고 한다고? 이자리님, 지훈이가 댓글 읽어주면 내일 학교에서 옆돌기 한다. 진심. 네,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저기 축하드립니다. 옆돌기 볼수 있겠네요. 저 앞구르기도 하신 저기 일기 메이님 계시거든요. 저기 예전에 네 예전도 아니야. 저 얼마 안 됐어. 저기 일기 그 메이 있으시거든요. 저 옆쪽이 앞구르기 하신 분.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나온 거 아니지, 또? 아, 근데 진짜 거기 꾸르기 하신 그 위인은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영광입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 학교에서 앞구르를 어떻게 해. 지훈이는 서공유 때뭐 했니? 저 서공유 때요? 그냥 맨날 그 조퇴해 가지고 연습실 가고 되게 그냥 엄청 너무 조용했던 것 같아 나는 너무. 심각할 정도로. 그러게, 나 고등학교 때뭐 했지? 그 수련회, 그 뭐야, 저기 수학여행도 못 갔던 것 같고.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제가 중학교 때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가 춤 좋아했을 때여가지고 한창 춤에 빠져가지고 팝핀 그거에 빠져가지고 진짜 제가 팝을 연습을 하려고 진짜 버스에서 손잡이 잡고 이렇게 팝 연습을 했어요 진짜 노래 들으면서 진짜 그 정도였어요 진짜로 딱 그게 중3에서 고1 딱 올라갈 때딱 진짜 팝핀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진짜 버스 손잡이 잡고 막 팝핀이 팝 연습하고 진짜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수업 시간 제가 좀 뒷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막 수업 시간에 뒷자리에서 막팝 연습하고 아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막 연기 그런 거 연기 또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연기도 과제 같은 거 많았어가지고 연기 연습하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선생님 보고 싶다 오, 나 어제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와. 오.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 약간 졸업하면은 그 뭐야 되게 기분 좀 이상하지 않나? 되게 뭔가 그 좋으면서도 그 뭐가 이 뭐가 알수 없는 이 감정이 있어. 뭔지 알죠? 고민이 있는데 힘들지만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무난하고 안전한 걸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를 할 때 이 하고 싶었던 거나 이 뭔가 즐거워야 이 그 일할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할 맛이 나잖아요, 뭔가.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돈을 못 벌더라도 하고 싶은 것을 하면 행복해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진짜 답입니다. 돈이 다가 아니에요. 진짜로. 신영이랑 에피소드요? 빚 100억 있는데 박지훈만 보는 매일, 자산 100억 있는데 바람 피는 매일. 빚 100억 있는데 박지훈만 보는 매일. 무조건 신영이랑 에피소드? 신영이랑 에피소드? 신영이랑은 진짜 친하죠. 신영이랑 진짜 친해요. 그래가지고 진영이랑도 게임 엄청 자주 하고.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아이고 용돈이 4만원이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적당한가요? 너무 고민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 용돈이 10,000원이었습니다. 5,000원 티머니 충전하고요. 5,000원은 제가 모으거나 뭐. 근데 그 5,000원도 뭐야 저기 5일 한 5일 6일 타면은 그것도 다 써요 거의. 그래서 한 7,8천원은 티머니에 쓰고 이제 2,000원은 뭐 제가 모으거나 그랬어요.
이분 뭐지? 글에는 지훈이요, 저도 오빠 같은 가수가 되고 싶은데 18살이에요. 너무 늦은 걸까요? 앞에는 형이고 뒤에는 오빠고 뭐지? 지훈이요, 저도 오빠 같은 가수가 되고 싶은데. 아, 나를 그냥 형이라고 한 건가? 아니에요, 저안 떴어요. 저 댓글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댓글. 댓글 있는데 너무 귀여워. 다들 믹스요? 믹스 아마 잘 걸려. 지금 믹스 아마 잘 거예요. 아마도 근데 진짜 이러다 자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이쁜 말들만 해주셔가지고 계속. 이쁜 말만 해주셔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댓글. 너무 이 마음이 이뻐. 이쁜 말들 써주시는.
냉장판이 좀 뜨겁네. 뭐 여기 플레이리스트 제목이 뭔 줄 알아요? 내가 메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다. 이거 궁금하죠? 여기 보면 수고 많았어, 잘 자 예쁘나 이렇게 돼 있어요. 다들 휴일인데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더욱더 시키. 여기 목소리 변조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음성 변조.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봇이랑 헬륨 가스 있는 것 같은데 뭘로 해볼까요? 좀 약간 좀 재밌게. 근데 이거 나는 내 목소리 안 들리겠지? 영상부터 촬영 중. 아 지금 태우고 있는 거야? 아 궁금한데? 나 어떻게 들리지 이거? 어떻게 들려? 궁금해. 나도 들을래. 나도 들을 거야. 아 무서워. 아. 거품에 나는 아픈 목소리야 또.
지금 하나 돼요. 메이저 보러 왔다. 어딨나 메이? 메이저 보러 왔습니다. 아 나와요. 아, 나와요. 메이가 나 먼저 꼬셨어. 이리 좀 나와요. 그거 알아요? 그거 뭐야? 그 토이스토리 나오는 노래인데 그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 You gotta find him. You gotta find him. 네, 그 노래 들려줄까요? 그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이 노래 알아요? 다? 약간 약간 이거 들으면은 아 막 그 뭐야 저기 막 그냥 그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 그냥 그 강아지랑 이렇게 막 막 놀다가 그냥 둘 다 이렇게 지쳐가지고 누워가지고 하늘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냥 진짜 날씨 좋은 날에. 근데 진짜로 맞아요. 토이스토리 보고 저도 울었어요. 맞아. 진짜 슬프긴 했어. 그럴 수도 있겠다. 뭔가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장난감들이 우리 안 보이는 사이에 움직이면 어떡하지? 막 인형들이랑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진짜 나 이상한 생각 많이 해. 저요? 저 포키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저 그 우디 되게 좋아했었어요. 사실 다 좋아하는데 그러다 나 걔 진짜 싫어했어. 걔 저 뭐야 그 검은색 옷 입고 막 장난감들에다가
막 로켓 이렇게 달아놓고 막 날리고 되게 장난감들한테 막 좀 못된 짓 하는 거 알죠? 이렇게 그 조그만한 애 그 이름 뭐야 제 기억이 안 나. 저 뭐야 저거 누구야 저거 톰슨이야 누구야 저거 뭐야 제임스야 뭐야 아무튼 뭐 알죠? 그 되게 머리 이렇게 가시처럼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그 그냥 얼굴부터가 일단은 그 되게 막 못 막 되게 장난기 많고 그럴 것 같아. 막 시드인가 시드? 그래 맞아 시드. 시드였나? 아주 나쁜 사람. 맞아 맞아 여동생 막 장난감 망가뜨리고 막. 맞아 맞아 맞아. 좋아요. 저기 다음 곡은 다음 곡은요. 콜리오야 돼요 콜리오? 콜리오? 자기 전에 콜리오? 오케이 자기 전에 전화해야지 자기 전에 전화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에이 전화오면 꼭 받으셔야 돼요 이거 Me, loves me.
쿨리오, 쿨리오 비하인드요? 쿨리오 비하인드? 쿨리오 근데 너무 평범하게 녹음했는데. 이하이 선배님이요? 아니요, 이하이 선배님 못 뵀어요. 이하이 선배님은 못 뵀습니다. 여러분들이 콜리오 부서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좋아요. 오, 이 노래 진짜 섹시하다. 그지? 나도 처음 듣는 노래인데. 캐슈얼 캐슈얼. 아니요, 그냥 이거는 제가 제목을 말씀 안 드리고 여기 자기 전에 듣기 좋은 노래 이게 자기 전에 듣기 좋은 노래 플레이리스트 이거 있거든요. 그래서 캐슈얼 캐슈얼 같은데 이게 네, 어쿠스틱 버전으로.
노래가 또 이거 웃음 얘 볼 왜 빠개지는데 얘 이거 왜 웃냐고 이 눈 왜 이거 입꼬리 왜 이래 왜 이렇게 그거 해 왜 이렇게 슬금슬금 봐 왜 너 왜 웃어 왜 웃는데 뭐 왜 뭐 때문에 뭐가 뭐 때문에 웃는데 뭐 아니 다 웃잖아 이거 마치 준비하는 것 마냥 예? 아 더워 아 어 더워 어 아 나 운동이라니까 아 왜 이런 왜 이렇게 덥게 만드는 거야 이제 메이드를 네? 좀 자야 될 시간인데 지금 한참 아 왜 덥냐고요? 아니 저거 이거 아니다 이거 그거 전기장판이 너무 온도가 올라가 있었어 그게 전기장판이 올라가 있었어 진짜 더우면 벗어 누구야 아 내 방송이 변하고 있어 이 제목이 나른하겠는데 이거 지금 들어온 사람들 무슨 생각하겠냐고 무슨 다 웃고 있고 뭐 누구는 번니 많이 이러고 있고 이 지금 11시가 다 돼가는데 지금 아니 지금 들어온 사람들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아 나 약간 그런 거지 약간 아 이제 좀 자야 되는데 뭐 누구 라디오 같은 거 안 하나 하고 딱 들어왔는데 나른하게 어 이거 들어가 봐요 그랬더니 내 이 댓글을 다 막 음흉한 미소 짓고 있고 누구는 뭐 번니 뭐 어? 이러고 있고 이러면 뭐가 나른하다는 거야 대체 아 너무 웃기나 아 너무 귀여워 메이잉시 오케이 메이 이렇게 기다리는데 언제 오게? 아 안되겠다 오늘 메이 잠 못자게 만들어야겠다 오늘 안되겠다 오늘 다 자지마 오늘 안돼
오늘 다 잘 생각하지 마. 아, 너 아니 저기 뭐야 아 그래 맞아요 내가 먼저 꼬셨어 맞아 맞아요 그래서 아 맞아요 그래서 뭐 제가 먼저 꼬셨어요. 예,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꼬셨을 때 꼬셨네요. 네. 우리 방송에 그거를 잊지 맙시다. 우리. 아이, 우리 방송이 변질이 되면 안 돼. 우리 방송은. 자 다시 돌아왔으면 다시 달아나게 귀여워 다들 너무 귀엽습니다 좋습니다. 아, 또 내가 또 이게 너무 또 오래 방송하면은 또 저기 그럴 수가 있어요. 다들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 한 시간을 또 달렸네요 이렇게 한 시간 6초, 7초, 8초 지난 거 보는데 오늘 또 제 라디오 방송 봐주신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들 좀 고맙고요. 저도 이제 슬슬 잘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노래 틀어놓고 좀 눈 감고 있으면 잠이 올 것 같은데요. 네, 정말 화이팅 하시고요. 눈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 항상 꼭 끼고 다니시고요. 치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항상 계단 조심하시고 내리막길 조심하시고 발목 조심하시고 알겠죠?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좋은 날은 올 거예요. 아니요, 좋은 날은 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 좋은 날을 언제 오는지 몰라서 그렇지 좋은 날은 여러분 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알겠죠? 단지 그 추운 날이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것 뿐이에요. 셋, 둘, 하나, 뿅.